전국 방방곡곡 요즘 그룹을 알리러 떠나는 우리의 유 팀장님. 아직 해 뜨려면 멀었는데 오늘도 일찍부터 출근하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손들 쪼그셨네요. 아, 빨리 촬영 가시죠. 오늘 한 바퀴 둘러볼 곳은 유진기업 서서울 공장. 국내 최대 규모의 레미콘 공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쁘다 바빠 유 팀장.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 만나러 가는데요. 이야, 엄청 중요한 분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진 서서울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 팀장입니다. 네, 그럼 유진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죠? 아, 제가 2002년도에 유진에 입사를 해가지고 올해로 20년째이고요. 여기 서서울 공장에 근무한 지는 현재 올해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유진에서 혹시 그렇게 오래 일할 수 있는 비결이 따로 있으실까요? 그냥 존버 있겠죠? 농담이고요. 항상 제 모니터 앞에서 보고 있는 이 사진들 보면서 항상 힘을 내고 항상 회사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어떤 분보다 서서울 공장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서서울 공장 자랑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유진 서서울 공장은 레미콘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1 8,000루에까지 생산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들은 얘기인데 서서울 공장이 조금씩 스마트 공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부분이 변해가고 있는지? 저희 그 유진 서서울 공장은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범 공장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물류 시스템부터 봤을 때 전 차량에 저희가 GPS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하 관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차량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출하실에서 한눈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고품질의 레미콘을 가장 적시적소에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공장을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 인터뷰를 가려고 하는데 다음 인터뷰는 어디를 가면 좋을지 한 곳만 추천해 주세요. 이 시간이면은 아마 저희 풍경팀이 가장 바쁘고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아마 풍경팀을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품질 경영팀이 있는 시험실. 제대로 된 양질의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해 매일 검사와 시험을 반복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거 시험실 맞죠? 네. 혹시 여기서 어떤 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강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강도 체크를 왜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건 호칭 강도라 그래서 규격에 맞는 기준 안에 들어가는 강도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혹시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제품 생산을 시작하고 생산이 시작해서 나오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나오는 생산 제품을 받아서 슬럼프 공기량 폰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가 끝난 제품을 이렇게 공시체로 따로 제작을 해뒀다가요. 저거를 이제 패킹 작업을 끝내고 수중량생에 보관하고 7일이나 28일이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강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강도 체크를 여기서 한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강도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기준에 들어오는지 확인이 되면 네. 이제 그걸 현장으로 다시 가져다 줄이는 거예요.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쳐 현장으로 떠나는 콘크리트들. 참 듬직하게 생겼네요. 여기 대부분 막 기계들하고 콘크리트가 많은데 저쪽에 보니까 모니터가 엄청 큰 게 4개가 있어요. 아, 저쪽 모니터는 네. 이제 저희 과장님, 차장님들이 이제 제품 생산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는 곳이거든요. 네. 이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복잡한 모니터로 둘러싸인 이곳이 매의 눈들만 모였다는 QM팀의 구역인데요. 진짜 매의 눈 많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진기업 서서울 공장의 QM팀의 천은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냥 이쪽에 모니터도 되게 크고 화면도 여러 가지가 떠 있는데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품이 출하되기 전에요, 이제 슬럼프 반죽 질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CCTV로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화면만 봐도 반죽 질기를 아실 수 있는 건가요? 저처럼 이제 뭐 10년 이상 된 베테랑들은 이제 눈으로도 화면만 보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러면은 제가 저기 나와 있는 이제 레미콘을 실제로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어디 가면 저 레미콘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출하실로 가시면 됩니다. 아, 출하실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레미콘이라면 큰 트럭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시멘트에 골재와 물을 섞어 만드는 게 레미콘입니다. 유 팀장님도 이건 몰랐죠? 빨리 레미콘이 뭔지 더 알아보러 가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무슨 모니터도 되게 많고 이거 무슨 우주선 조종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아, 예, 이곳은 레미콘 생산 과정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저기 보시면 출하해서 그 이제 주문 오다가 올라오면 여기서 코드를 확인하고 생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시멘트, 골재, 모래, 혼화재 등을 정밀 계량을 해서 여기 이 믹서 안에서 혼합을 합니다. 혼합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 운송 차량에 실어서 현장으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저쪽에 보니까 뭐 모래 같은 게 쌓여 있는 화면이 있던데 혹시 그 화면은 어떤 화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골재랑 모래를 저장하는 저장 사이로 안에 재고를 파악하는 화면입니다. 그 저기 보시면 골재랑 모래를 운반하는 벨트입니다. 거기서 원자재인 골재가 들어오면은 벨트를 타고 이제 저장 사이로 저장되는 그런 설비인 거죠.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골재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 파주석상과 모래 사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모든 게 다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파주석상이나 모래 공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골재 품질에 따라 생산 단가나 그 레미콘 품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골재까지 직접 관리한다니 품질은 당연히 100점 만점! 근데 팀장님, 갑자기 배는 왜 만지시는 거예요? 아, 배가 좀 많이 고픈 것 같은데. 아, 배고프시면 이제 저랑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어머, 여기 구내식당 맞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제육볶음에 뜨끈한 국물이면 피로야 가라! 나 맨날 이렇게 밥을 줘요? 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짜가지고 그 영양까지 다 맞춰서 나온 거거든요. 저희 사업소가 맛집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혹시 네. 출하실에 빈자리 없을까요?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오빠들 밥 다 먹나? 밥 다 먹었으면 파닥파닥 차대라. 아, 이거 지금 영양사 쪽을 식사 다 하신 분 이제 나오라고 하는 동료 방송이거든요. 이제 점심시간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벌써요? 예, 이제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오세요. 아, 가져가시죠. 밥은 맛있게 드셨어요? 왜요, 왜? 지금 출근하는 건가? 어머, 뭐야? 빨리 따라가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후다닥 뛰어 올라오신 분 맞으신가요? 예, 지금 막 올라온 사람 맞습니다. 아, 설마 지금 출근하신 건가요? 지금 출근한 건 아니고 네.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네. 오전에 외근 업무를 하고 지금 막 들어온 길입니다. 아,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서서울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석용 대리라고 합니다. 영업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고객을 만나서 계약부터 아니면 기존 저희가 기존 고객들 관리까지 아니면 추후에 저희가 납품을 해서 문제 없는 지까지 사후 관리까지 다 하는 게 영업사원의 주 업무입니다. 서서울 영업팀 대표로서 그 유진기업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납품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레미콘 뿐만 아니라 건자재까지 다 납품을 해서 유진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리님이 생각하셨을 때 유진기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할 수 있을까요? 유진기업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유진기업은 레미콘부터 건자재 끝까지 저희가 모든 자재를 납품을 하거든요. 공사 시작 전 고민하고 있으신 소장님들이나 고객님들께서는 유진기업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일같이 구슬땀을 흘리는 곳. 바로 유진기업 서서울 공장. 오늘 유팀장의 유진 한바퀴였습니다. 팀장님, 우리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